협상의 기술이란 내가 원하는 그 부분을 끝까지 관철시키고 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단숨에 주지 않는 거죠. 이런 협상의 달인들이 최근에 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케이스도 있고요.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인 협상 테이블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어떤 부분에 반응을 하게 될까요? 중요한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곡물 협정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 러시아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지 시간으로 18일 이 기존의 곡물 협정이 마무리되는 데드라인이었는데요. 이를 하루 앞두고서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불구하고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이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흑해 곡물 협정입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에서 이야기하는 데드라인은 현지 시간으로 18일 이 가까스로 모면을 했습니다. 2개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발표는 티르키예 대통령이 이 레제프 대통령이 TV 연설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협상 연장 조건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2개월 연장됐다라는 것에 있어서 최대 수혜주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레제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일단 협상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먼저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나타냈고 강했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된 현재 상황에서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추려될 만한 가능성 보셔야 될 텐데요. 관련된 종목입니다. 대표적으로 미래생명자원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감지되면서 어제 시세가 이미 꺾인 종목군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대주산업이나 고려산업 그리고 한해사료, 팜스토리 등 오늘의 움직임 큰 폭의 또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을 만한 재료 체크해봤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협상 테이블도 보시죠. 바로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입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뉴욕 증시가 일희일비하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우려보다 기대가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는 이미 반영된 내용이기는 한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맥커시 하원 의장 이 두 인물의 만남이 1시간 만에 종결이 됐고 성과 없이 끝났다. 하지만 시장에서 주목한 것은 이것보다는 디폴트를 막아야 한다라는 데 양측의 의견이 맞물렸다라는 부분. 이 소식으로 인해 뉴욕 증시가 1%대 3대 지수 나란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타결은 될 것이다. 디폴트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낙관론이 더 우세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뇌관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은행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도 조금씩 해소되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은행인 이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오프 예금이 늘었다는데요. 뱅크런 우려는 안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 하에 주가가 10% 정도 오름세를 나타냈고 지역은행들이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여러모로 호재가 강했던 뉴욕 증시 움직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뉴스 보겠습니다. 양자 기술 점차 세계적으로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된 선진국들은 조금 더 빠르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미국과 일본이 이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동맹을 맺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는 이 미국과 일본 기업들의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구글 쪽에서 5천만 달러, IBM 쪽에서 1억 달러를 지원하면서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동맹을 맺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합하면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동행 이유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다라고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곧 시작될 G7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양자 기술은 이 걸음마 상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미국과 일본이 속도를 내는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상당합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이와 별개의 내용이기는 한데 이 SK텔레콤과 함께 양자 암호 기술을 개발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던 X게이트 어제 이 종목이 관련 뉴스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어떤 종목군 들이 진짜 양자 수혜주가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 되고 있는데요. 현재 분류되고 있는 종목군들은 KCS 우리로 드림 시큐리티 I1 플러스 정도 있습니다. 뉴스에 대한 반응 지켜보시죠.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이 젤렌스카 이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이번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고요. 내용은 그 전날 이 윤석열 대통령과 나눴던 이 면담과 거의 동일합니다. 비살상 무기를 지원해달라. 한국이 무기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 지뢰 탐지라든지 제거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이 미사일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것을 포착할 수 있는 기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달라라는 내용 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구급 수송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지뢰 제거 탐지 쪽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이 나타났는데요. 꾸준한 만남에서 이어지고 있고 또 뉴스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뢰 제거 탐지 관련된 종목군들 연속성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대표적으로 디알텍과 퍼스텍이 가장 민감하게 움직임 나타냈는데요. 디알텍은 상한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웰크론, 퍼스텍, 포메탈까지 2에서 9% 어제 오름세로 거래 마쳤고요. 그리고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 기업 자체가 덩치가 있기 때문에 이 뉴스에 강하게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사이즈 작은 종목 위주로 좀 더 강한 탄력이 보여지고 있는 만큼 이 지뢰 탐지 제거 궁 오늘 체크해봐야 될 핵심 이벤트 가운데 하나고요. 마지막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펫 겔싱어 인텔 CEO가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앞서서 이 5개월 전에도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이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과 만남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삼성 고위 경영진을 만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과의 만남을 가질지까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만, 일본을 거쳐서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이고요. 앞서서 지난해 방한에서 이재용 회장을 만났을 때는 차세대 메모리나 메모리 설계,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파운드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논의한 만큼 연장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일부 매체 단독 보도여서요. 조금 더 후속 기사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직접적으로 삼성전자가 있고요. 아무래도 앞서서 이 사파이어 레피지 인텔에서 발표한 이 새로운 CPU와 관련해서 DDR5의 사용이 좀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죠. DDR5 관련된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엑시콘, 심텍, 대덕전자 정도 압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핵심 뉴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